자, 이번 주부터는요,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서 내 몸을 지키는 건강 정보 코너 준비했습니다. 서 박사의 척추관절 톡톡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고질병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척추관절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0% 이상의 사람들이 살면서 한 번쯤 허리 통증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나쁜 자세라던가 운동 부족 등을 이유로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이게 많이 발병하는 그런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한번 터진 디스크는 원상대로 복귀가 안 되거든요. 정말로 뭐 죽고 싶은 생각뿐이 없어요.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아니 근데 굉장히 자세가 불편해 보이는데요. 너무 아파요. 이렇게 곧 바로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약간 뒤로 하고 여기 좀 누르고 하면은 좀 더 통증이 좀 이렇게 좀 분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설거지 할 때. 아이고. 저 정도면은 일상생활을 그러니까. 거의 못 하시는 수준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너무 아파하시네요. 3년 전에요. 아마 버스 타고 내리다가 좀 넘어졌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괜찮겠지 하고 그냥 냅두고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걸을 수가 없었어요. 빨리 가셔야죠. 그러니까 병원에 빨리 가. 갑자기 다리가 풀릴 것 같아서 통증 때문에 주저앉게 되고. 아이고. 소파에서 일어날 때도 갑자기 일어나면 아프니까 천천히 바닥에서 일어나면 거의 못 일어나고 제가 옆에 걸 이렇게 꽉 잡게 되더라고요. 일이 있었을 때 방치를 하면 안 되겠네요. 허리뼈는 그 5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디스크라고 하는 또 물렁뼈가 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허리 디스크가 파열이 되면은 서서히 밀려나와갖고 신경을 누르는 경우에는 근육이 약해지고 급성일 때는 이제 허리 통증이 오죠. 엉덩이가 뻐근하거나 종아리가 찌릿하거나 시리고 저리거나 이런 다양한 신경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스트레칭, 저 고양이자서 저런 게 참 허리에 좋죠. 제 딴에는 일단 인터넷 동영상 보면서 허리 스트레칭 조금만 이렇게 나무 같은 걸로 하는 게 있어요. 허리 받쳐놓고 그런 걸로 하는데 그렇게 호전되진 않았어요. 직업이 교사다 보니까 서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 전에도 아팠던 걸 무방비 상태로 그냥 방치한 게 지금의 통증이 다시 오게 된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 또 오래 서 있는 직업이시네. 네. 허리 잠잘 때 혼자 뜨뜻해도. 눈물을 흘리면서 교사라는 게 이제 천직을 해서 저랑 가장 잘 맞아서 되게 즐겁게 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건강상의 이유로 이것을 계속 할 수 있나. 아직 한참 더 하셔야 되는데. 최은하 환자의 경우는 선천적인 척추 분리증이라는 척추 기형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디스크 탈출과 척추 전방 전이증이 같이 있는 복합적인 형태의 환자가 되겠습니다. 단순한 허리 디스크는 아니었네요. 지금 환자분의 엑스레이나 MRI상 소견은 당장 수술을 해도 하나도 안 아까울 정도로 많이 진행되었지만 비교적 낮은 단계의 치료부터 시도를 하시고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면 비수술 치료를 먼저 생각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요즘 무조건 수술은 안 하더라고요. 네. 예, 그 일단 통증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아, 허리는 정말 우리의 어떤 그 가장 인간 중심. 네. 네. 된다는 네. 그 마지막 말씀이 되게 희망적이고 뭐 자전거 타기라든지 걷기 아니면 아파트 계단 걷기 많은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내일부터 하나하나씩 조금씩 실천해서 정말 평생 수술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 요즘은 허리 디스크도 꾸준한 운동으로 극복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가 뭐 진행되면서 더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거나 발가락에 힘이 빠지거나 못 견디는 통증이 오거나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척추를 한마디로 고정함으로써 위나 아래 인접한 관절에 또다시 디스크나 협착이나 불안정증 같은 인접 관절 병변이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우. 아 그때 그렇게 아팠을 적에는 정말로 뭐 죽고 싶은 생각뿐이 없었어요. 그렇게 안 아파본 사람은 몰라요 그 고통을. 끝판에 버틴 거는 운동을 해서 근육이 그 아픈 허리를 붙잡아 주니까 수술한 거 못지않게 관리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해야요. 안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운동기구들이 쌓여있는데 거의 집이 체육관이네. 네. 집이 체육관이야. 헬스장 하나가 있는데요, 집에? 아, 꾸준하게 이제 하시는 분이죠. 지금 3개월 됐으면 이제 뭐 환자분은 디스크를 고정하는 두 마디 고정 수술을 하셨고 지금 이제 3개월째 접어 들어가는데 바른 자세 유지하고 근력 강화를 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요통도 없어지고 힘든 일도 할 수 있는 더 단단해지실 일만 남으신 것 같아요. 순발력 운동보다는 지구력 운동이 허리에 좋습니다. 뛰는 것보다는 걷는 게 좋고 되도록이면 천천히 하는 운동, 버티기 하는 운동 이런 것들을 골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코어 운동이 좋군요.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리에 좋은 자세를 지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쓰는 거. 배를 약간 내밀면서 등이 이렇게 좀 들어가게. 물건을 집을 때도 보통은 이렇게 집는데 이렇게 집으면 허리가 무리가 갑니다. 네. 무거운 거 들 땐 무릎을 들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의자에 앉을 때도 웅덩이를 뒤로 싹 붙이고 이렇게 편하게 앉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아프면 거기에 박사가 되잖아요. 허리 디스크를 이제 앓기 시작하면은 아 이게 이러다 말겠지 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한번 터진 디스크는 제대로 원상대로 복귀가 잘 안 되거든요. 방치해서 결국은 심각한 장애가 오지 않게 초기에 잘 치료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항상 모든 병은 방치하는 게 아니라 네. 예, 어느 정도 발병이 됐을 때 빨리빨리 이렇게 예, 치료를 받고 검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허리 디스크는요 수술을 진행하더라도 재발하는 경우가 좀 이렇게 많죠. 그래서 평소에 좋은 생활 습관을 갖는 게 허리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은 예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좀 젊다고 해서 아, 네. 난 괜찮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이게 뭔가 좀 지속적이고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진다 하시면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예. 장시간 방치할 경우에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네. 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볼 만한 증상을 좀 알아봤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일단 곧게 서서 발 뒤꿈치로 걸었을 때 통증이 있거나 제대로 걷기 힘든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똑바로
누워있기가 힘든 경우, 세 번째는 엄지발가락을 꾹 눌렀을 때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 엄지발가락. 네, 네 번째는 또 엄지발가락으로 걸어보았을 때 통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끝으로는 머리를 감을 때 허리를 탁 숙였을 때 찌릿하고 아픈 경우, 이렇게 다섯 가지 증상 중에 두 가지 이상 아픈 통증이 나타난다고 하면 또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볼 만하니까 검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예.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작년에 허리가 디스크가 터졌었거든요. 근데 예. 다행히 뭐 이렇게 완치, 운동으로 완치를 하기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먹는 음식에도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허리 뼈에 좋은 음식들이 있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대표적으로 부추. 부추는 따뜻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무릎이나 허리를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와준다고 하고요. 또 당근 역시도 또 기혈의 흐름을 좋게 해서 디스크로 인한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브로콜리, 시금치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맛있게 드시면서 건강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